남는데 뭐. 남은 거 많아요. 에? 저 남은 거 많다고. 남은 게 뭐가 많아? 그럼 미리 팔 거게. 미리 살 거야? 얘기를 해봐. 그거 정의나 하나 줘라. 박수 한번 주세요. 마이크 좀만 더 올려주세요. 박수를 대치세요 그럼. 뭐 팔지 말라잖아. 팔 것도 없어. 저 뒤에 박수 좀 쳐. 박수 좀.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내가 줄여놓고 왔어. 게임을 박수 전치고 왔다. 아이 박수 좀 여기는 아예 박수 안 치는데 뭐하러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네? 박수를 좀 쳐. 박수를 좀. 아유 그 친구가 썩어지는 거 손가락이. 박수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거 이 대가리 요거다 다 똑같대. 남들이야 즐거웠어. 어두운 숨이 나서 실을 찾아 남몰래 아픈 생 아시냐고 이시냐고 오래한다 난 잡아도 여러분들은 한성답게 박수
가지고 좋은 건강만 좋은 마음만 가지시길 맞췄어 내가. 박수 안 치면 안 불릴래. 차렷 정례 박수 박수 자시고 아, 박수 좀 치세요. 어떻게도 자시고 좋다 어디 앉아 갈래. 일어나 일어나 박수 박수 좀 해 박수 좋다
시간이 좀 이렇게 봐봐봐. 왜냐면 일단 박들 급박. 여기는 시원한 동네요. 여기 콘텐츠를 치자고 저번 주서부터 그랬는데 박자가 잘쳐. 하우 나 여기 박수 치는 것만 내가 언젠간 내가 바라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괜찮죠? 뭐 빠진 것만 하나요? 뭐 각설이나 조금 이제 각설이 잘못 딱 한번 딱 올려드리고 붙잡고도 저 혼자 여러분들 한번 딱 올려드릴게요. 아셨죠? 아셨죠? 장구 치면 엄마 아버지들 집에 가래도 못 가. 박수! 오늘은 왕타령으로 한번 칩시다. 왕타령으로 슬픔 좀 내려가지고 나 혼자 앉아서 지금 찍었다 온다 쓰려면 다들 내가 자기 집에
나는 나밖에 없는 너는 너밖에 없는 지금
그러고 왜냐면 뭐 목걸이를 풀러주느니 어쩌느니 그러더니 셋이 나가갖고 개돈 얘기하고 왔잖아. 야 죽까 말까 그리고 제 줄다리 끼나고 아 백수가 내 거니까 건들지 말래. 어 알았어 백수야 미안해. 난 네 건지 몰랐어. 아 야 젊은 놈이 좋긴 좋다. 그 남자가 저 정도 용기는 있어야 돼. 맞잖아. 그죠? 맞잖아. 사랑에 뭐 국경선이 있어. 뭐 나이가 있어. 맞죠? 아무것도 없잖아. 나 이제 이거 장구 치기 전에 붉은 입술 한 곡 해드릴게. 붉게 타라고. 예? 도련님도 해줘. 알았죠? 한번 쳐. 저기요. 저 도련님부터 주세요. 도련님을 한번 오고. 도련님을 일단 오고. 뭘 섹시하게 뭘 걷었잖아. 아까 나 여기 바닥에 기다가 무릎이 까졌나봐. 시간이 뒤집어서 이제 집구석에는 마누라도 없어도 괜찮아. 무릎팍이 까져도 왜냐면 마누라 있는 남자들은 조심해. 무릎팍 좀 뭘 네가 왜 나 가벼운 거 관리하고 있으라. 집구석에 있는 네거나 관리해. 아니 그잖아 맞잖아. 왜 쟤가 나를 관리요? 이거 묶으면은 저기 젊은 언니 저기 있거든. 야 섹시한 게 아니라 저기 젊은 언니 남자랑 왔는데 지금 나한테 빠져갖고 저 옆에 안경 쓴 애를 버릴까 말까 이러고 있어 이 빈신아. 이거마저 묶어봐봐. 저봐 좋다고 손을 들고 있잖아 둘이. 묶어봐봐라 있어. 이거 묶으면 저 남자 이제 저 때부리지. 왜냐면 쟤는 배 나오고 난 근육이고. 이 삐쩍한 놈이 이렇게 열심히 불러주고는 박수라도 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예? 도련님 하나 할게. 아셨죠? 예. 박수 안 치는 것들은 오늘 가다 집구석에 진짜로 아닌 게 아니라 지갑도 다 잊어버리고 집에 갈 때 금발찌 목걸이 싹을 잊어버리고 집에 갈 때 문 잠겨갖고 못 들어가갖고 이 추운 날 얼어 죽어버려라. 박수 안 치는 것들 승질나게. 장구 좀 준비해놔줘 38선생님. 박수! 디스코로 가자 디스코로. 뭐 늘어지면 재미없어 맞죠? 꾸준하게 가게. 박수!
노래도 시원하게 할 때는 하고 늘어지는 거 할 때는 한없이 울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 맞죠? 노래 따라 세월 따라 인생 따라 즐겁게 사시는 분들은 노래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서 박수 많이 치고 즐거우신 분들은 마음의 건강이 좋은 분들이고 이렇게 길바닥에 서 있는 이것들 박수 안 치고 이런 것들은 이것들은 친구석의 우한뿐만 아니라 아주 상태들이 안 좋은 것들이 그 서울로 따지면은 이거 쌍문동 수유리 미아리 이것들이에요. 면목동이야. 무슨 돈을 쓸 줄 알아나 그 죽음을 썩어질 놈 거 가져가지도 못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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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여기는 그런데도 좀 줘. 여기도 주시고 이 인명아 어? 뭐라 그래야 돈 준다고? 가슴이 벌렁벌렁 그래요. 돈 소리만 나오면 가만있어. 이거 치기 전에 이거 치고 나면 좆빠지게 나만 또 고생해. 붉은 입술서부터 나 오늘 단장님이 그랬잖아. 아무것도 팔지 말라. 근데 안 팔어. 근데 난 이거는 하나는 팔아야 돼. 엿은 팔아야 돼. 왜? 돈이 좀 나오면 엿도 안 팔라. 근데 그 돈 만 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엿 사주실 분만 박수. 박수 치신 분은 사지 마. 당신 니네들만 사. 이 더러운 인간들아. 요 맞잖아. 나는 박수 친 사람은 사지 마. 안 친 니네들만 좀 사. 내가 붉은 입술 하면서 엿 안 사주잖아. 저 꼭대기를 다 물어 뜯어버릴 거야. 내가 우리 집 냉장고가 김치 냉장고가 다섯 개 있어. 다섯 개인데 냉장고 쪽에 저 꼭대기가 수없이 많아. 왜냐면 그 여자들 것만 다 물어. 남자들 건 누린 내놔서 안 물어. 이거 다 유토피아 지하잖아. 그 여자들 것도 봐봐. 큰 놈 있고 죽은 놈 있고 검은 놈 있고 핑크색 있고 다 있어. 근데 그 구시젓이라고 있어. 구시젓. 저 경상도 말대로 쑥 들어간 저 그거 물어 빼다가 이빨 부러지는 줄 알았어. 오늘 또 그런 거 걸릴까봐 걱정돼 죽겠다. 야 붉은 입술 하나 줘. 만 원씩 좀 꺼내. 왜냐면 물건 저거 솔직히 홍보해서 팔아야 저도 남는 것도 없어. 홍보비 그거 몇천 원 저거 하나 팔면요 솔직히 택배비 빼주고 나머지 우리 저 홍보비 받는 거요. 외지에 나가면 나같이 전국 돌아다니며 여간비 하나 내줘. 그래 저렇게 하나씩 팔아줘. 붉은 입술 줘. 밥이 되죠. 아우 진짜 친구로 죽었죠. 아버지 옆집 하나씩 팔아주라죠. 어우 아들 같은 놈이 이지거리하면 하나씩 팔아주겠다. 팔아줘. 맞아 맞아 아버지 그지? 어? 안 산 사람들 엿 하나씩 팔아줘. 엿 필요 없어 엄마. 어? 아무개? 아무개라는 노래도 있나 몰라. 여기도 엿 좀 팔아줘 아버지. 박수! 얼른 잊어지
그만 팔아. 남이 보면 쉽게 엿장산 줄 알아. 들어. 네. 남이 보면 우리 엿장산 줄 알아. 아, 자, 가져가. 엿 다 팔았어. 아, 이제 백수야, 엿판 이유가 있어. 너는 모르지. 갈 사람 보내놓고 내가 두들겨서 도로마서 또 옆으로 먹으면 돼. 새끼야, 저 대가리가 참기 나빠갖고. 맞잖아. 사람은 태어나서 머리가 줘야 돼. 그죠? 맞죠? 얼마나? 가도 잔뜩 팔아갖고 왔잖아. 금방. 그래. 누가 앵콜 하셨어요? 손 들어보세요. 앵콜 하신 분. 앵콜 했는데 엿 사셨어요? 엿 이렇게 한번 들어봐요. 들어봐봐. 그게 엿이요? 이야, 엿 하나 갖고 와. 엄마 앵콜 했으니까 엄마 갖다 엿 매겨놓고 입을 봉해버리려고 그래. 힘들어 죽냐고 만져요. 간 거지. 여기, 저 사찰에서 내려오셨죠? 내가 송강사, 벚꽃축제에 가면 전주뿐만 아니라 익산의 최고 스타예요. 왜냐면, 제가 익산서부터 아는 게 없는데, 내가 솔직히 스님 있어도 뭐, 양해 구하고 할 필요도 없어. 왜냐면, 내 솔직히요, 송강사 추진 스님이 아니게 벚꽃축제 하는데 불시하고 주불시하고 한마는 각설이 하니까 스님이 나와갖고, 아이고, 그거 먹고 사는 게 뭔지 이렇게 신비게 내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뭐라 그랬는 줄 알아? 여기 스님 계셔도 괜찮아. 이거 웃자고 하는 거니까 아시니까. 남의 비 신경 쓰지 말고 니의 비나 신경 쓰거라. 이랬다 빼맞아 뒤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송강사 주지 스님이 나한테 전해 좀 올라오게. 그래서 올라가갖고요. 딱 올라가니까 승복 치는 거를 12구절인데 6구절을 가르쳐주더라고. 이게 스님들의 마음이에요. 자식 갖고 열심히 하니까. 맞죠 스님? 맞잖아. 남의 앞을 타볼. 남의 옆을 타볼. 이래서 웃고 저래 웃고 한 세상 살다 보면 마음의 공양이라는 게 사실적으로 여기 계셔서가 아니라 교회 가시는 분들은 교회 가면 뭐하러 가요?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러 가시고 사찰에 가시면 여러분들 나쁜 거 여러분들 공기 좋은 데 다니시면서 누구 말대로 좋은 공기 마시고 그 사찰에서 내려오실 때 잠시 잠깐 내 속상한 거 잠시 잠깐 내려놓고 놀 뿐이요. 솔직히 여기 스님 있고 여기 교회 다니시는 목사님도 있고 다 있겠지만 솔직히 내가 빌어갖고 다 들어준다 그러면 난 이렇게 고 365일 꼼짝도 안 하고 앉아있었어. 뭐 들어주는 게 있어. 마음이요 공양이요. 그죠? 모든 분들은 내 마음이 진정이요. 맞아 안 맞아? 이래도 박수 안 치는 건 사람도 아니죠. 있어. 내 거 바뀌었나? 아직 안 바뀌었는데 안 갔는데 노래 하나 더 올까? 뭔 노래? 아미새. 그럼 이렇게 합시다. 막걸리 한 잔.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불러줄게. 그건 세 명이 오셨어요. 이렇게. 그럼 엿 하나를 더 보이가. 왜냐면 아미 막걸리를 먹은 것 같으니까 만 원만 더 줘. 그래요 그래요. 막걸리를 내가 잘 불러드릴게. 왜냐면 막걸리 불러주면 도망갈 것 같아서 그래. 그게 아미새. 그러면 제가 아미 그러면 여러분 셋째를 크게 해줘. 그럼 내가 아미새를 진짜 비 왜냐면 현철씨가 불러면요 아미새 아미새 아미새가 나를 왜냐면 현철씨가 이 노래 갖고 나왔을 때 봉선화 현장 이럴 때는 진짜 뜨는 해였었어요. 맞죠 아버님 어머님들. 근데 현철씨가 조금 있다가 고철로 바뀌었어. 그러더니 폐철로 바뀌었어. 이제 용강로가 있어야 돼. 걔가 현철씨가 아미새를 부르면 날아가다 떨어져. 나는 아미새를 부르면 천국을 다 날르고 외국까지 날렀다 여기 다시 와. 걔가 여러분이 셋째를 크게 해줘야 돼. 아셨죠? 아셨죠? 네, 한번 해보고. 아미! 아니 뭐 다 죽을 날짜만 맡았나. 아니 죽을 날 여기만 해봐야지. 아미! 여기만. 아미! 여기만. 너무 쉽다. 여기는 아주 여기 제발 되게나 진짜 아미 욕 먹고 하니까 낫냐 이해 지금 아니 지금은 내리지 마. 왜냐면 그래도 돈 나고 분명히 한 군데 있어. 신경 쓰지 말고 거기만 터놓고 다 내리버리지 마. 어디만 터놓고 그 돈 나올 구멍만. 아니요 거기는 어차피 또 분명 보고 있어서 괜찮아. 내가 다 같이 아미 그렇게 해주세요. 아셨죠? 아셨죠? 내가 누구한테 주둥아리에 갖다 댈지 몰라. 그러니까 셋째를 크게. 셋째를 크게 해요. 여러분들 셋처럼
건강해지는 거 아셨지요? 네. 밤이새 164 날려. 박수 한번 주시고. 디스코 딱 빼고 164 디스코 프로. 박수. 박수 한번 치고. 이럴 때 박수. 막걸리 사줄 돈을 10,000원씩 주오냐. 맘만 봐도 니네들은 안 사주고 도망갈 것 같으니까 10,000원씩을 주어. 10,000원씩을 받는 게 빨라. 왜냐면 내가 받아서 내가 사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맞죠 안 맞죠 엄마 아버지들 맞죠? 10,000원만 주어. 거기도 10,000원 끼내세요 아버지. 마스크 사준다 그랬으니까 내가 받아서 내가 사 먹을게. 어차피 막걸리 저기도 있어. 아 단장이 왔어. 나 이거 내 거예요. 이거 막걸리값 받은 거야. 5만원 받았어. 이거 뭐야? 아싸 저기도 있어. 가만있어 언니. 고마워. 여기 아버지 어디로 도망가냐? 아버지 10,000원 줘. 그래요 막걸리 내가 70,000원어치면 오늘 밤새 먹는다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70,000원어치 먹으면 나 이제 집에 다 갔다. 아, 막걸리값을 이렇게 70,000원어치 막걸리는 지랄이고. 네. 내가 물건 팔지 말라고. 진짜 안 파는 거예요? 물건 안 팔고 옆만 팔았어. 여파로 쓰면 잘 팔았지. 아니야 밥 먹고 살겠다 이 농촌아. 아니요. 아, 이거 죽으라면 죽을 것 같아. 죽으라면 죽어야지 뭐. 어떻게 단장님 시키는 대로. 박수 한번 주세요. 얼마나 말을 잘 들어. 마누라가 한번 올라가서 야 한 번만 찌어 여보 하면 한 번만 찌고 내려가거든. 아니야 마누라가 없어서 그 단장병 불러서 걸린지 뭐 써먹은지도 말을 그렇게 잘 들어서 어떻게 해요. 언제 써먹었는지도 모르는데. 마누라는 무슨 마누라야. 옆장사가 마누라 두면은 세월 젖어버려.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해. 말이 그렇다는 얘기요. 그렇게 여기 불러줘야 돼. 막걸리 숫자. 알았어. 그렇게 말을 잘 들어? 예. 어? 예. 아유. 뭐. 박수 한번 주세요. 정말 미련이네. 나 원래 미련해. 여보 올라와 하면 올라갈 거 아니야. 말 잘 들은 게. 아니 여자가 있어요. 올라와서 딱 세 번만 쪄 그러면 세 번만 찍고 내려갈 거 아니야. 찔시고. 아니 이렇게 미련한 놈 찬반네 또. 근데 단장님 이상한데 나는 찌면 꼭 이렇게 찌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백수야 너 잠깐 와봐. 잠깐만 와봐. 나 막걸리 한 캔. 의심하고 나는 땡큐를 이렇게 하더라고. 아 나 팔지 않나 봐. 아이고 그죠? 가면서 막걸리 한잔 해드려요. 막걸리 한잔 듣고 싶으신 분들은 막 함성갑게 박수. 이럴 때 홍보하는 거예요. 박수를 한잔 안 사면 되지. 박수.
필요하신 분 만 원짜리 이렇게 흔들어. 박수 한번 주시고 필요하신 분 선생님 거 하나 사다 놓으세요. 이번 운전 빼주세요. 박수. 치고 나는 잘래요. 아셨지요? 아셨죠? 왜냐면은 아까 아버지가 7만원 준 것 같고 막걸리 먹으러 가려고 그래요. 오늘 나도 속도 뒤집어지고 어떤 아침부터 누가 시비 걸더니 아주 악착같이 내가 고생하게 생겼죠. 그렇게 왕타령 장타령 지타령 한번 다 올려드니까 속 시원하신 엄마 아버지들 막 함성과 함께 박수 좀 땡겨주세요.
팔지만 한다고 안 팔잖아. 왜냐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내 두 곡 하겠습니다. 아, 집주인 집값 주실라고. 네. 아, 여보 주세요. 한 일단 줘. 단장님, 여 팔지만 나 세 개 다 풀었어.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 이럴 때 박수 치면 나쁜 사람 된다 진짜. 여봐, 여기 젊은 양반이 박수! 박수를 치시면 지혜만 줘. 뭐 안 차도 돼. 박수! 길길에 산을 넘겨
드디어 지표하고 오셨던 국무관에 왔던 누가 왔던 여러분들 고향이 뭐야? 옆에 있는 분들이 고향이야 맞죠? 맞아 맞아 박수 같이 갈세 고향이 있지 박수 같이 대단히 감사합니다.